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준석은 답하라, 국민의힘은 답하라, 이런 요구사항은 현재 선택 상황에 속하지 않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산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공당이라면 사회적으로 큰 현안에 대해서 마땅히 그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4.15 총선 직후부터 그 가벼움과 경박함과 또 어쩔 수 없는 그 좀 독특함으로 부정선거 없다, 음모론자들은 각성하라, 부정선거 밝혀지면 내가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일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지속했던 현재의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이준석 씨의 언행을 미뤄보면 그런 마땅히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월에 자당 후보의 재검표에서 발견된 증거물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7월 28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토부는 부정투표지에 대한 수사와 특검 요구와 관련해서 야당의 입장 포명을 요구하는 그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 자당 후보를 위해서 단 한 명의 참관인을 보내지 않은 것도 문제고, 또 국민의힘에 속하는 그 많은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그리고 그 수많은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자석 투표지, 본드 투표지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정당 입장에서 어떤 논평을 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국토본 성명서는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토본 성명서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부정투표지에 대한 수사와 특검 촉구 등 부정선거 진상규명 활동에 적극 착수해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외면할 경우에 하태경, 유승민 등 현재의 당권파 전체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월 민경욱 전 의원 지역구 선거 소송에 대한 최초의 재검표를 통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유형의 부정투표지와 조작선거 물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 자석 투표지만이 아니라 하나의 동에서 천장 이상 무더기로 발견된 일장기 투표지 또한 기상천외한 유행의 한 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탬프가 내재된 만년도장인 투표관리인은 비치되지 않은 인주에 묻혀서 1000번 이상 글자가 뭉개지도록 도장을 찍고 1000명 이상 그런 투표지를 받아 문제없다는 듯 투표했으면 천장 이상 이런 투표지가 나왔는데도 개표소에서 2위 한 번, 무효포 시비 한 번 없이 개표함에 보관되었다가 1년 2개월 만인 재검표 기일에 갑자기 쏟아져 나왔다는 혐의입니다. 사전투표지 발급기인 앱선 프린트가 때론 하단 4분의 1 정도의 연녹색 비례대표 투표지를 이중 인쇄한다는 변명입니다. 또는 본드로 투표지 두 장 가운데 철석같이 붙어있거나 세 장씩 귀퉁이가 붙어있는 것을 십수건 나타냈습니다. 개표기 통과 시 다 낮장으로 떨어졌지만 개표함 내에서 보관되다가 자동으로 달아붙게 되었다는 궤변 등은 아직까지 그들의 거짓말대로 고지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연수구을 지역구의 경우 4월 15일 개표 이후에 정거 보존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2주간 CCTV도 은밀히 남아있지 않은 공백기에 저급한 방식으로, 저급한 인쇄 방식으로 급조된 가짜 투표지가 투표함에 대량 투입 또는 교체되었다는 가설이 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물증의 출현은 인천지방검찰청에 정식으로 수사를 촉발시켰고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출마자 가운데 1위는 황교안 전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제안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타 지역구에 대한 추가적인 재검표와 변론 준비기일 일정을 연속 진행하도록 자극했고 침묵하던 주류 언론계에 보도의 물꼬를 터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에서 가장 큰 의혹을 받던 조혜주 상임위원이
임기중 사퇴하는 사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제1야당 대표의 지속적인 침묵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해당 문제에 대한 대표 개인 기존 입장에 얽매일 사안이 아닙니다. 객관적 상황이나 또 상황의 변화, 물정 출현에 따라서 기존 입장에서 유연하고 정당한 변화를 취하는 것이 공동체 양식과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의 바람직한 태도라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부정선거 진상규명 문제는 정치의 근간인 헌법질서 자체의 존립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더 언급하고 더 시급한 정치적 사안은 없습니다. 내년 대선은 사실상 단일 선거고 같아 총수보다도 조작이 훨씬 더 취약합니다. 부정선거 규명 노력과 공정선거 쟁취 노력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측면을 모두 외면하고 대통령 선거전에서의 승리라든지 정권교체만을 되뇌는 것은 그저 공허한 다짐일 뿐입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주본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국가와 체제, 헌법, 진정한 국민주권의 사활이 걸린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적각 행동에 착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수사와 특검 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대법원의 선거소송 및 증거조사 독촉, 수개표 등 공정선거 확보를 위한 선거법 개정 촉구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제를 회피하고 지금도 부정선거 규명 노력 자체를 폄훼하는 것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은 이준석 대표 자신이 지난 부정선거의 공범이자 수혜자라는 세간의 진단을 확정케 할 뿐입니다. 국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잃는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자유를 상실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유를 지켜야 될 자리에서 자유를 무너뜨리는 공범 역할을 한다면 자신의 무지와 선이 타셨던 한간 변명만으로 역사 앞에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태도 변화와 구국투쟁 통장을 최고의 강도이자 최후의 경고로서 거듭 촉구합니다. 이 국주본의 성명서는 상당한 그런 격렬함과 그런 선동적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듭 말씀드리면 이준석 당대표가 되기 전에 어떤 입장을 취했든지 관계없이 그리고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당대표가 된 것과 관계없이 일단 당대표의 직책에서 본인의 입을 통해 가지고 6월 28일 재검표를 보고 4.15 총선 문제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은 절대로 입을 다물어서 안 됩니다. 정말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모든 문제가 세상에 까발려지게 되면 현재 국민의힘에 속한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다 날아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비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